안녕하세요, 송아지예요. 그동안 좀 틈틈이 읽은 책들이 몇권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먼저 이 책은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죠. 생각한 데는 착각, 생각, 사고, 인지의 영역을 이렇게 뇌를 연구하는 학문들 뿐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보고 눈길이 확 갔는데 다 읽고 나서 완전 뜨악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의 도발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혁명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백 년간 그런 줄로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인간 정신탐구 영역의 학문들 관련해서 모든 프레임 자체를 뒤엎는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해석을 드러내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장이 옳다면 심리학, 특히 이제 정신분석 영역이나 뭐 철학이나 뭐 신경과학이나 사회과학 영역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학문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거나 완전 그 학문 존재 자체가 거짓이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정도로 쇼킹한 내용인 거죠. 일단 맛보기로 몇개 말씀드리면 무의식, 진정한 자아 이런 거 없다는 거. 그리고 우주 공간처럼 아주 무한하고 신비로운 내면 세계 같은 것도 없어요. 정신의 어떤 깊이, 어떤 심오한 내면의 공간, 이런 것도 없대요. 프로이트의 이론만큼이나 아주 환상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요. 이쯤만 이야기해도 그냥 뜨악하고도 남죠, 사실. 근데 문제는 이 책을 쓰신 분은 닉 채터라는 영국의 굉장히 저명한 행동 과학자신데요. 평생 이 분야만 깊이 파고드셨고 거의 삶을 다 바쳤기 때문에 이한 권의 책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이 평생 연구한 그 결과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뇌에 속았던 것이고요. 사실은 마음은, 생각은, 의식은 평면적이고 표면적이고 순간적이고 즉흥적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뇌의 아주 능수능란한 어떤 그런 창작 능력에 속은 것이고, 우리는 그 허구를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호객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이 연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 대한 전문성은 저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이것이 옳고 이전 것은 다 틀렸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중립 기여에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기존의 탄탄한 벽을 깨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 당연히 몸살을 앓거나 좀 거부감이 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프로이트의 이론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아주 쇼킹함 그 자체였으니까요. 근데 세상 모든 학문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까지 밝혀진 이 내용이 천프로 만프로 진리다, 더 이상의 새로운 진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학문의 발전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런 연구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이런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아,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더욱 인간을 이해하는데 생각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사실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고요. 인지과학이나 뇌과학 쪽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는 게좀더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책은 로버트 리히 박사의 질투, 나는 왜 그를 믿지 못할까입니다. 사실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건이 질투심이 우리를 매우 강력하게 압도해서 우리의 일상이죠.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비극적인 감정이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질투심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뿐 아니라 특히 인지행동 치료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병적인 질투심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떤 자신의 왜곡된 생각들, 비합리적인 생각들, 편향된 생각들, 그리고 어떤 자동적 사고, 또 나의 이런 핵심 신념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어떤 나의 부적응적인 반응들, 또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그런 행동 패턴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질투심을
다르고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CBT나 REBT 같은 고전적인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뿐 아니라 수용전념 치료조 ACT 그리고 자비중심 치료 같은 이렇게 제3세대로 분류되는 확장된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들까지 총망라해서 이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꽉 채운 책입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질투심 척도를 제공하고 있어서 나의 어떤 그런 지점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원인적 측면도 살펴보는데 성인 애착 관점에서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착 양식이나 초기 애착 관계,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 정도, 아니면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민감도, 아니면 과거에 경험했던 인간관계 등등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내가 형성하게 된 그런 질투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생각들, 사고의 틀들을 냉정하게 하나씩 까발려줘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사용해온 그런 전략들, 저는 이걸 생존 방식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자신의 질투심으로 인해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동안 해온 수많은 방법들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비난하기, 신문하기, 단서 찾기, 비하하기, 위협하기, 대가를 치르게 하기, 역으로 질투하게 만들기, 뭐 철수하기, 삐지기, 양다리 걸치기 등등 너무 많죠. 이 중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 내가 그동안 이런 방법들을 써왔구나, 관찰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예전에는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이나 그 감정 자체에 풍덩 빠져서 거기에 휩싸여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 한발 물러나서 여유를 가지고 그런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핵심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반드시 질투심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강박적 생각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이런 자기 자신을 자비롭게 수용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나의 상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아직 내 안에 질투심과 관련된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 이에 대한 나의 반응과 행동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메타적 위치에서 나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 공부하시는 분들은 CBT나 REBT나 다 각각의 이론을 따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책은 질투심이라 라는 이슈를 가진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인지행동 치료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료한 설명과 또 토막토막 사례를 들어가면서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불안 구급 상자라는 책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책을 딱 봤을 때, 이거 하나의학사 책 맞아? 싶었어요. 저도 하나의학사 책들을 몇권 가지고 있고, 또 읽은 책들도 제법 있는데, 보통 기존의 책들이 전문 그 전공 서적들이 대부분이고, 표지도 약간 대학 교재 스타일인 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책 너무 표지가 이쁘고 쌈박한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되게 매력이 있어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이 책은 정말 불안이 공황처럼 코앞에 닥친 순간에 적극적인 개입이죠. 즉시 완화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쓸수 있는 응급 처치법부터 시작해서 당장 급하진 않지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막연한 불안을 다루는 방법까지 불안의 모든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불안 완화를 위한 기술 한 40가지 정도를 독자들이 연습해보고 실습해볼 수 있도록 한두 장씩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상황에 맞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증거 기반 치료를 기반으로 인지행동 치료나 마인드풀니스죠. 마음챙김에 근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안한 감정이나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을 다루는 작업이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에 순식간에 강렬하게 휩쓸리고 또 이도 저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런 신체적인 반응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그 순간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하는 일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이 약물 복용이라는 방법 외에 실제 병원이나 이 상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처음부터는 쉽지 않겠지만 내가 불안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당장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도 안정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목차를 보시면서 대충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겠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책이 크지 않고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불안 관련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만나시는 정신건강 관련 선생님들께서 한 권씩 가지고 있으시면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한 3권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